히트다 히트. 히트 시즌 2. 나보시죠. 네,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? 첫 승을 이뤘던 황순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진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토록 기다렸던 첫 승입니다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역시 뭐 예상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였고 우리 선수들이 그 뭐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아, 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솔직히 마지막에 코너킥도 그렇고 인천이 골문 앞에서 막 있었을 때 그때 조금 마음이 어떠셨나요? 역시 뭐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뭐 우리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.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? 역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자신감 있게 볼을 관리하고 뭐 빠른 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지션 게임을 잘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조금 더 뭐 마지막까지 세밀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. 예. 네, 지금 서울 계속되는 일정이 많습니다. 아드리아노 선수도 없고 부상 선수도 상당한데요. 선수들 운용이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하고 또 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 경기 전북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독님, 오늘 첫 승을 만들어준 건 정말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. 수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또 뭐 가야 될 길이 많고 우리 저 감독인 나와 또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과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좋은 경기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황선호 감독 만나봤습니다. 네, 일단 첫 승의 감격. 글쎄요. 네. 말로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섭외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. 박주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시원한 스팅이었어요. 골을 넣으면서 박주영 선수 마음도 정말 뻥 뚫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네, 일단은 뭐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자 했는데 또 운 좋게 또 전반에는 좀 많이 날렸는데요. 후반에는 그래도 들어가줘서 네, 이겼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골을 넣고 세레모니였거든요. 선수들과 좀 맞췄던 건가요? 오늘 그 새벽에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예, 이제 오후에 합류를 해가지고 좀 축하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. 박주영 선수 인천 상대로 또 골이 네 골이 경험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좀 오늘 경기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 싶은데요. 네, 일단은 뭐 어떤 것보다도 지금 저희 팀을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골이 필요하고 또 공격수로서는 또 대안이나 전화 좀 슈팅을 많이 하죠 얘기를 하는 경우 좀 그런 부분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요즘 가장 길게 뛴 박주영 선수도 오늘은 감회가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아드리아노 선수도 없고 본인에게 좀 책임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뭐 오스마르나 뭐 주장이나 현영 부주장이나 뭐 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있고 저 또한 뭐 팀에서는 고참이기 때문에 선수들 잘 다독여서 좀 더 오늘 경기같이 경기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황순원 감독 부임 이후 첫 승이잖아요. 감독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아까 감독님 인터뷰 때 선수들에게 한마디 했거든요. 박주영 선수도 선수들 대표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감독님께. 네, 감독님 뭐 처음에 오셔가지고 좀 승리를 하고 싶어 하시고 좀 승부욕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기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선수들이 좀 보답 못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써 안 감독님께도 좀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선수들 모두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. 박주영 선수 인터뷰 되게 오랜만이잖아요. 이후에 저랑 많이 볼 수 있을까요? 쉽진 않아요. 일단은 뭐 저희가 많이 이기고 또 골도 넘는다면 가능할 것 같아서 네.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